그래서 이 서바이벌 키트를 확 펼쳐가지고서 이제 할수 있는 것들 다 찾아보죠.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제 그런 거좀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엔젤 채널 이남주입니다. 오늘은 제가 시드니 워킹 홀리데이 갔었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할수 있는 이야기가 좀 있는데, 오늘은 제가 시드니 워킹 홀리데이를 왜 결정을 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워킹 홀리데이 자체를 놓고도 좀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, 제 개인적인 생각과 견해도 있고, 근데 오늘은 좀제 어떤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위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. 제가 워킹 홀리데이를 거의 막차를 타고 왔거든요. 전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서른인가? 어떤 스물아홉인가? 그 나이를 넘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마지막 차로 워킹 홀리데이를 갔는데, 사실 호주를 결정한 이유가 뭐냐면, 첫 번째는 이제 비자가 바로 나온다는 거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거기에 제 친구가 한명 살고 있었거든요. 그 친구는 어떻게 알게 된 친구냐면은, 제가 한국에서 이제 막 일할 때 저희 그 NJ 스튜디오 그 웹사이트로 이제 이메일이 왔어요. 그래서 호주 친구인데 자기가 뭐 이런 거 이런 거 준비하고 배우고 싶은데 좀 어떻게 안 되겠냐.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영어 공부하면서 일할 때여가지고 같이 그럼 일해보자 해서, 저는 그 친구한테 영어를 배우고 그 친구 저한테 기술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호주로 돌아갔거든요. 그런 것도 좀 있었고,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계속 영어 점수가 안 나오고 계속 늘어지고 막 이래가지고, 아 도저히 안 되겠다, 이러다가는 진짜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다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,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약간 도망을 간 거죠. 도망을 갔다?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, 어떻게 보면 이제 한번 다시 좀 런던 갔다 온 다음에 좀 준비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시드니로 도전을 했던 그런 케이스인 거죠.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호주로 갔죠. 호주는 일단은 뭐 제가 에이시아나 타고 한 10시간, 11시간 정도 가면 되고, 그 다음에 일단은 여기가 겨울일 때, 뭐 거기는 여름이고, 여름일 때 겨울이고, 시차는 굉장히 비슷하고, 공기는 굉장히 깨끗한 것 같고. 그래서 가서는 처음에는 이제 친구네 집에 머물면서 있었어요. 그래서 친구 부모님이 또 굉장히 잘해주고, 걔는 농장도 있어서 막 농장 가가지고 주말에 말도 타고 막 그랬었는데, 뭐 아시다시피 제 마음이 무겁잖아요. 영어도 공부해야 되고, 진학도 해야 되고, 일도 해야 되고, 돈도 벌어야 되고,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뭐좀 많은 사건 사고들이 초반에 있었어요. 그래서 걔랑 같이 있다가, 그 친구네 집은 약간 시드니에서 기차 타고 한 20분, 30분 정도 들어가는 곳인데, 그 친구네 집에 있다가 제가 이제 시티로 나왔죠. 시티로 나오면서 뭐 저는 사실 세계 어느 도시를 가든 제가 쓰는 이제 서바이벌 키트가 있는데, 그 서바이벌 키트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 이제 한인 웹사이트 가서 정보를 얻고,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일, 비슷한 일 하는 업체들 혹은 뭐 회사들 이렇게 뭐 이메일 같은 거 던져보고, 그 다음에 뭐 잠깐 만나자, 뭐 같이 뭐 혹은 뭐 아웃소싱으로 한국으로 일을 주던 뭘 하던 일단 만나서 좀 얘기를 하자, 아니면 내가 일을 하던, 그리고 이제 학교 리서치 랩 같은 거 찾고, 그냥 학생들 찾거든요. 왜냐면 학생들 찾게 되면은 뭐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뭐 과외 같은 것들도 있고, 그 학생들 통해 가지고 현지 정보도 얻고 그 연구실 같은 정보들도 얻을 수 있고요. 그래서 이 서바이벌 키트를 확 펼쳐 가지고서 이제 할수 있는 것들 다 찾아보죠. 근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제 그런 거좀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. 뭐 제가 그때 시드니 갔을 때는 나름대로 한국에서 이제 제가 뭐 출판도 한 경험도 있고 강의한 경험도 있고 막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, 어쨌든 그건 이제 제 경험이고, 시작할 때는 이제 어쨌든 다 똑같은 선상이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뭐 접시 닦는 것도 알아보고, 결국에 하게 된 거는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이제 목수 데모도를 했어요. 그러니까 목수님들 따라다니면서 이제 뭐 철거하고 뭐 붙이고 뭐 도와주고 이런 건데, 일단 건축하니까 그게 낫겠다라고 판단해가지고 그 일도 했었고, 그러다가 뭐전 항상 모르겠어요. 돈을, 그러니까 50%는 못 받고 50%만 받아요, 거의 수급률이. 거기서도 한국 사장님 같은 경우는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하셔가지고 돈 이거밖에 못 주겠다라고 또 얘기하면 복잡한데,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, 시드니 대학교를 나오셔서 거기서 인테리어 건축하시는 분이 있는데, 그분한 때도 제가 한달 정도 일을 했는데 차비값도 못 받았어요. 그러니까 제돈 내고 가서 일해주고 온 케이스인 거죠. 그러니까 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가면은, 어떤 의미에서 보면 외국 나갔을 경우에 그 접속하는 그 클래스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,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더 많이 이용해 먹는 것 같아요. 정말 많이 겪었거든요. 그런 것들을 막 겪으면서 제가 막 되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죠. 아 이게 과연 내 나이 서른 때 여기 와서 1년이나 시간 동안 황금 같은 시간인데 이 시간을 여기서 이렇게 쏟아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도 하고 막 이러다가, 저희 또 나이 또래 친구들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아, 웹사이트 이름이 뭐더라?
하여튼 호주에 보면은 이제 그 시드니 호주에 보면은 그 웹사이트가 있어요. 거기서 이제 친구들을 그 웹사이트에서 친구들 찾아가지고 좀 이렇게 마음에 있는 넋두리도 좀 하고 인맥이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었죠. 그 와중에 사실 이제 제가 한국에서 일을 하다 왔으니까 한국에 있는 클라이언트가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. 뭐 일할 게 하나 있는데 그거 한번 해보자고 해가지고 제가 일을 받았죠. 시드니에서 일을 하고 렌더링이나 뭐 그런 작업들은 이제 한국에 있는 뭐 형들한테 좀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하고 하다가 그 데드라인이 뭐 한국에서는 일이 항상 그렇거든요. 데드라인. 그리고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윗선이 다 어떻게 보면은 뭐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제 데드라인을 못 맞추게 생긴 거예요. 그래서 한국도 중간에 한번 들어갔다가 일 마무리 짓고 다시 나간 경험도 있었고 아무래도 진학이나 뭐 그쪽 왜냐면 이렇게 한국 사람들 일을 해봤지만 뭐 비자 스폰 해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것처럼 이야기하다 결국엔 다안 되고 막다 이러니까 차라리 그냥 외국 회사도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연구 어차피 난 이제 계속 공부할 입장이 있었으니까 연구 쪽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시드니 시티에 UTS라고 있어요.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라고 있는데 거기 학교 학생들을 좀몇분 이렇게 이제 좀 과제 같은 것도 혹은 과외 같은 거 해드리면서 학교 정보 같은 것도 좀 많이 얻고 이제 거기에 얼반 에이드 랩이라는 그 리서치 연구소가 있다는 걸 일단 알아가지고 막 거기 이메일도 쓰고 그랬었죠. 그리고 그 근처에 시드니 대학이 있거든요. 그래서 시드니 대학 가서 그 건축학교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들어서 이제 애들 패브리케이션 랩에서 뭐 만들고 있으면 야뭐 해? 그럼 얘기도 좀 걸고 그러는데 학생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모르겠어요. 좀 약간 친해지기가 좀 쉽진 않았고 아무튼 외부인이니까 그렇게 있다가 어반 에이드 랩에 이메일을 썼죠. 이메일을 쓰고 이제 막 여기저기 잡도 알아보고 몇 군데에서는 뭐 트라이얼로도 한 일주일도 일해보고 막 그렇게 이런저런 과정을 겹치다가 막이 도저히 안될것 같은 거예요. 너무 답답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얼반 에이드 랩을 그냥 찾아갔어요. 찾아가니까 여자애가 이제 나탈리라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나 여기 그 어플라이 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왔어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 누구 만날 건데 왜 누구 기다려?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아 톰이라고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있다고. 근데 지금 미팅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 3시간인가 기다렸어요. 그래서 3시간 동안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톰이 딱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아, 딱 붙잡고 얘기했죠. 아, 내가 NJ고 너 단메일이 없어서 왔다. 뭐좀 어떤 기회가 없겠냐. 그러더니 소파에 딱 앉는 거예요. 이렇게 소파에 딱 팔을 기대고 이러고 딱 앉는 거예요. 그러면서 너뭐할수 있는데 딱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 기회가 왔다. 해가지고 이제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노트북 열고 막 설명을 했죠. 막 설명을 하니까 그분이 그래? 그러면서 너 지금 일할 수 있어? 그러고 일할 수 있다고 하니까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갔어요.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콘택트 써주는 거예요. 일주일. 그래서 일주일 콘택트 써주고 끝날 때 2주? 그 다음에 4주? 계속 일주일씩 2주씩 그 배로 늘어났었어요.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시드니 워킹홀리데이 가서 6개월 동안은 막 그렇게 저렇게 이용당하고 막 그렇게 저렇게 있다가 그뒤 6개월은 이제 학교 랩에서 쭉 일을 했죠. 그러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. 왜냐면 랩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일단은 시드니가 생각보다 월급이 되게 세요. 그리고 한 4시, 3시쯤 되면 제가 경험한 시드니는 사람들이 이제 막다 맥주 들고서 이렇게 집에 갈 준비하고 다들 날씨도 좋고 이러니까 되게 릴렉스하고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또 거기서 뭐를 했냐면 이제 아웃소싱 일을 받아서 또 한국으로 던졌죠. 그래서 거기서 작업을 다 하고 막 거의 학교 컴퓨터 몰래 한 5시 6시 써가지고 막 작업한 다음에 그 렌더링만 이제 그쪽 한국으로 넘겨갖고서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아웃소싱 준 회사랑 이제 문제가 생겨요. 그 비용을 가지고 비용 처리 갖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건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인데 한국 사회에 하고 싶은 얘기인데 그 비용 처리로 문제가 생겼어요.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학교 그 교수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. 친구들한테 박사 친구도 있었고 야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일을 했다. 그리고 한국에 이렇게 아웃소싱도 주면서 내 비용으로 이렇게 들어서 일을 마무리 줬어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돈을 다못 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? 라고 물어보니까 딱두 가지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? 내가 해줄 수 있는 거첫 번째는 건축 학회 있거든. 우리 학회에서 얘기할 게 걔네 사무실 어디야? 그리고 두 번째는 야 그거 경찰한테 한번 신고해봐. 변호사한테 한번 사서 한번 상담 받아봐.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적어가지고 영어 그때 제대로 잘 못했으니까 거기 만났어요.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야나 언제 언제까지 비행기 타고 이제 한국 돌아가니까 언제 언제까지 입금해줘. 그렇지 않으면 내가 첫 번째 이 학회라든지 건축 그 디자인 그 하는 소사이어티에다가 내가 이 사건을 이야기할 거고 두 번째는 변호사를 사가지고 난내 친구들이 도움 준 디렉션대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딱 이야기를 했죠. 그 다음날 바로 입금이 들어왔어요.